안녕하세요, 이상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저번 집에 다음으로 네, 옆집에 왔습니다. 같은 단지인데 네. 여기는 좀 가격이 50만 중반이고 네. 레이아웃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은 이 레이아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저도 마음에 들고, 왜냐면 네. 저는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실링이 높은 게 좋거든요. 네. 엔트런스 포야에. 네. 근데 이 집도 그렇고 일단 오픈이 훨씬 더 오픈 컨셉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결정은 뭐 바이어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커버드 펄치 있고요. 네. 프론트 펄치. 약간 느낌은 좀 렌치하우스 같지 않아요? 들어올 때? 네. 와,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네. 하이실링. 네. 되게 시원해 보인다 네. 진짜. 하이실링이니까 딱 들어올 때 집이 확 느낌이 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게스트룸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와. 오피스가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문이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은 네. 좀 꺾여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오피스. 보시면 예쁘네요.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처음 보는 구조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멋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짜자잔 완전 와. 오픈으로 쫙 돼 있죠. 네. 오, 예쁘네요.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색이 요새 너무 예쁜 거예요. 요 색이 제가 좀 꽂혀가지고 캐비넷이 하얀색인데 그거는 좀 이렇게 너무 유행을 타고 좀 질리잖아요. 근데 이 색은 확실히 보면은 이 색을 좋아하세요. 바이어분도 좋아하고 요거는 네. 유행이 잘 안 타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묵직한 느낌?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오, 엄청 42인치. 그죠? 깨끗하고, 여기도 컬츠로, 요 마블, 요게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라지인데, 여기가 워드룸이 있어요. 워드룸이 있고, 여기는 1층에 런쥬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버추얼러스 팬츄리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돼 있죠? 네. 커피 머신 놓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팬츄리. 그리고 여기 또 역시 이렇게 벤틀레이션 시스템 해놨어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빠져야 되니까 공기가. 어? 제가 좋아하는 헤링본 백스플래시. 고급스럽죠? 네. 집 자체 요 집이 네. 마음에 든다. 여기가 우와. 지금 메스터가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네. 와, 예쁘네요. 아, 나 큰 방에서 이렇게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게 너무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나가가지고 와 백패리오. 집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나 이런 거 하실 때 네. 너무 집안에 색이 많으면 안 된대요. 세 가지 이상이 넘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거의 그레이로 진하거나 흐리거나 해주면 여기도 이렇게 예쁘다. 어휴, 굵은 선이다. 네, 요것도 다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한 톤으로 하면 밋밋하니까, 그래도 같은 색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죠? 뭐 여기는 이제 클라젯도 다 바닥 화도 들어가놨네요. 좋다. 요거는 업그레이드. 창문을 이렇게 높이 놓으니까 좋네요. 어떤 데 좀 낮게 해놓으면 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근데 높게 해놓으니까 전혀 뭐. 창문이 세 개 있고 진짜 여기 밖에 나가는 문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좋네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패밀리 룸인데 이거는 진짜 파이어플레이스는 아니고 데코. 요새는 카본 모낙사이드 때문에 파이어플레이스 많이 안 키잖아요. 보시고. 저기가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 겸 포멀 다이닝. 와, 이거 되게 크다, 그죠? 네. 예뻐요.
다 좋긴 다 좋은데 이게 집 사이가 좀 가까운 것 같다, 그죠? 그죠, 그런 네. 것도 같아요. 요새 새 집들이 그런 거 땅에 이제 막 쑤셔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보시다가 네. 옛날 집을 더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안에가 마음에 들고. 근데 또 업그레이드 된 집은 그런 집은 더 경쟁이 심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옛날 집들은 도로도 넓고 네. 집과 집 간격 사이도 넓고 뒷마당도 넓고 나무도 엄청. 그래서 그런 집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훨씬 더 비싸게 팔려요. 그게 장단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로프트가 이제 계단 올라가자마자 있네요, 그죠? 네. 이 집이 훨씬 레이아웃이 더 좀 시원시원한 것 같지 않아요? 최근 본 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진짜? 네. 옆집보다, 아까 우리 네. 봤던 옆집보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들어왔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확 뚫리면서 네. 예쁘네요. 괜찮다. 네. 그러니까 요새 집들이 이제 좋은데 또 단점 하나가 이렇게 로프트를 짓다 보니까 천장이 좀 실링이 네. 낮잖아요. 또 그것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처럼 얘는 이렇게 앞에 딱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하이실링이니까 네. 그것도 괜찮고 네, 여기서 이렇게 볼 때도 그죠? 괜찮죠? 네. 네. 여기 방 네. 먼저 가볼까요? 짠! 여기가 이제 세컨 베드룸. 오, 예쁘네요. 확실히 저렇게 벽지로 포인트를 주니까 좋네요. 아, 여기 또 화장실. 네. 풀베스 있어요. 풀로 붙어 있네. 네네. 클라젯. 네. 여기로 갈까요? 그 다음에 우와, 방이 여기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방이? 우와, 여기가 지금 3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옷장에 있고 이렇게 침대. 그 다음에 다른 방 보실까요? 여기도, 여기는 애들 다섯 있어도 다 키우겠네요. 여기 이제 방과 방 사이에 풀베스 있거든요. 여기 쉐어, 방 두 개가 이제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방 보실까요? 짠. 여기 클라젯 한번 붙여주세요. 클라젯 엄청 크죠? 좋다. 여기는 팬은 안 달려있네요. 그죠? 조지아는 여름이 더워서 네. 아무래도 실링에 팬이 달려있으면 좋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어떠셨어요? 정말 잘 봤어요. 여기까지 네. 멀리까지 오기 잘했죠? 네, 이거 네. 진짜 처음 보는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요즘 새로운 집들의 단점을 네. 확실히 커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난 2주간 막 찾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요새 모델하우스를 네. 안 짓고 빌더들이 이제 랏에서 바로 릴리스하고 VIP 리스트에서 올려서 그냥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보고 이제 고르잖아요. 아, 이제 또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네, 거의 이제 모델하우스를 안 찾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랏을 보여주는 것보다 일단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나서 하셔야 그쵸. 되니까. 근데 또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면 이미 반 정도가 또 릴리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 힘들죠, 요즘.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에이전트를 믿고 사야 될. 맞아요. 시기가 그리고 이제 빌더가 내셔널 빌더면 그 네. 빌더들이 짓는 그 레이아웃이나 그런 게 있자 플로어 플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의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로케이션이 좋고 랏이 좋은데 아직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그 빌더가 지은 다른
동네에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그걸로 모시고 가셔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뭐 헤지테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요새. 네, 그죠? 맞아요. 요새 뭐 이자도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스틸 되게 핫하고 아직도 경쟁이 심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제가 친절하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고생하셨어요. 보기 힘든 피치트리 시티 네, 네. 가져와서 피치트리 시티 네. 아주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